네, 그렇죠. 그리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지만은 아, 저희도 어머니 저희 생활비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. 아유, 그래도 네가 셈은 확실하구나. 네, 어머니. 그래서 그런데 너네 생활비로 전에 영준이가 보내줬던 월급 반 다시 보내면 되겠더라. 반이나요? 왜? 너무 많다고 생각했더니? 아니, 즉, 네, 어머니, 좀 많은 것 같아요. 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? 니네 방 월세로 계산하고 전기세며 물세며 바깥까지 계산해봐라. 그건 그러네, 2인분이니까. 그렇지? 네가 살림을 안 해봐서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두 사람 하숙비에도 모자란다, 얘. 아, 듣고 보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. 그러니까 내일부터 매달 다시 계좌이체로 보내라. 왜? 영준 씨 말이 어머니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던데요. 그건 결혼 전 일이야. 그 얘기가 왜 나와? 버스 지나갔어, 너. 왜?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니? 아니, 저기, 그래도 영준 씨 말로는요. 그렇게 따지면 내가 여태 키워준 값 내놓으라 그러면 말이 되니? 너네 친정집에선 부모 자식 시간에 그렇게 빡빡하게 계산하고 사니? 아니요, 그런 건 아니고요. 너 알뜰하고 확실한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따지고 들으면 못 써. 저기 아까는 어머님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. 엄마,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해. 시끄러. 내 말 못 알아듣겠어? 아니요. 그럼 내일 당장 계좌 신청해가지고 자동이체 해라. 왜? 영준 씨랑 의논 좀 해보고요. 아우, 의논은 무슨 의논? 통장 네가 관리 안 되면서. 그래도 의논을 해야죠, 어머니. 의논할 거 없이 그냥 보내. 네. 아우, 시원하다. 아이고, 무슨 또 재미있는 얘기 하고 있었나요? 네? 궁금해요? 그러니까 생활비로 내 월급 반을 다시 계좌이체하기로 했다고요? 나도 모르게 그만. 아유, 안 된다 그러지 왜 그랬어요? 아니, 또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요. 아,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, 진짜.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걸 챙겨서 받았어야죠. 잠깐만 있어봐요. 어쩌려고? 나오지 말고 기다려봐요.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? 왜? 이렇게 하시면 제가 곤란하죠. 그래, 그렇겠네. 너한테 말하라니? 어머니. 얘기 다 끝난 거야, 너. 좋아요. 근데 반은 너무 많아요. 그래, 반은 너무 많은 것 같아, 진짜. 아니, 아빠. 요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? 아니, 그래도 그렇지, 게 많긴 뭐가 많다 그래. 안 돼. 얘기 다 끝난 거 가지고 왜 널 시켜서 이런다니? 세게 나와보라 그래. 그래, 세연이 나와라 그래. 아까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선 왜 그래? 너 가만히 안 있어. 왜 이러세요, 정말?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? 모르겠는데요? 그러니까 왜 통장을 다 맡겨? 네 통장 네가 관리해야지. 그거는 다 끝난 얘기잖아요. 어머니도 아버지 월급 통장 관리 다 하셨었잖아요. 대법이네. 근데 딸이라고 엄마 편드네. 그래, 그거는 영준이 말이 맞아요. 다 끝난 거죠, 그래요. 당신 좀 가만히 있어요. 통장 관리 여자가 하는 건 옛날식이야. 요즘은 각자가 다 자기 관리한대더라. 네? 아니, 왜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, 사모님? 아우, 내가 자꾸 깜빡해서 그래요. 방금 말했지? 그건 구시대 악습이야. 그러니까 다 맡기지 말고 네 건 네가 관리해. 어머니,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. 왜 이러세요, 정말?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? 정말 모르겠는데요? 나도 모르겠어. 뭔데? 돈이 힘이야.
월급 통장 다 맡기고 무슨 힘으로 살아? 응? 그럼 너 평생 잡혀 살 거 아니야. 네가 초반에 잡아야지.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어쩌려고 그래? 아직도 못 알아들어? 너 돈 다 맡기고 평생 용돈 다 쓰면서 살래? 그럼 넌 걔 용돈 일일이 체크해? 아니지? 엄마 말이 맞지? 그건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네요. 뭐야, 겁지야? 왜 이렇게 우락가락해? 앞으로 네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가 달린 거니까 알아서 해. 가봐. 그럼 쟤 모아준 돈은 다 끝이에요? 그럼 아까 언니가 얘기한 돈이 그 돈이야? 그럼 준다고 한 건 다 줘야죠. 아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돼요. 그건 아버지 말이 맞는데요? 그래, 모아준다고 했으면 주긴 줘야지. 어, 알았어. 주면 될 거 아니야. 니네 살림 나갈 때 그때 줄게. 대신 응? 생활비는 내놓고 니 돈 니가 관리해. 알았어? 의논해 볼게요. 의논은 무슨 의논을 해? 니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. 저희는 뭐든지 의논하고 결정하기로 약속했거든요. 내 말 명심해. 아유, 아유,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는지. 엄마 아니면 아빠지 뭐. 뭐? 엄마. 돈이나 좀 내놓으라고요. 아니 무슨 돈? 애들 살림 나는데 그럼 그냥 내보내요? 한때 아침 나갈 돈 해주면 됐지 뭘 더 해? 아, 집만 덩그머니 하나 있지 뭐가 있어요. 하다못해 냉장고라도 하나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. 아, 뭐 그거야 지들이 사면 되지 뭘. 아니 7년 동안이나 데리고 살다 내보내면서 어떻게 모른 척 입 싹 닦아요? 아이고 아이고 못마땅해 죽겠을 때는 언제고. 어이. 아니 아무튼 빨리 내놔요. 아니 알았어. 자, 내일 냉장고나 하나 사주면 되지 뭐. 돈 얘기만 했다면 아 뜨거라야. 난 나만 보면 돈 타령이야. 미안해요. 아니 미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월급 관리 진짜 각자 해요? 그럴 리가 있겠어요. 우리 둘이 합의 본 건데. 그럼 어머니한테 처음부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했었어야죠. 그럴 필요 뭐 있어요. 시끄럽기만 하지. 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생활비로 월급 반은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. 뭐 그래요. 그건 나도 동의한 거니까. 대신에 월급 반 모아주신 거는 우리 나갈 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잘 된 거 아닌가? 그건 그러네요. 네, 그럼 나 상. 영준 씨, 이제 어머님 아들이기 이전에 내 남편인 거 알고 있죠? 아, 당연하죠. 그럼 지금부터 무조건 내 편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? 그럼요. 우리 색시 말이 다 맞아요. 너도 생활비 내놔. 에이 엄마 부모 자식 간에 빡빡하게 그러는 거 아니라며. 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. 어머 저기 이걸로 떼어.